안녕하세요. 서울신문 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. 현진영입니다. 이렇게 꾸미지 않고 해야 사람들이 공감할 것이다 라는 것을 염두해서 말을 하거나 또 행동하는 그런 형태로 하고 있죠. 그래서 사람들이 좀 좋아해 주시는 거 아닌가. 반려견은 저한테 있어서 저의 과거 그리고 저의 현재, 저의 미래를 볼 수 있는 눈? 제가 웃을 수 있는 원동력을 만들어주는 그런 존재라고 할까요? 사람들이 어떤 선입견 때문에 유기견은 더러워, 유기견은 그 쟤를 어떻게 입양해? 그 유기견에 대한 인식을 바꾸기 위한 어떤 그런 거를 많이 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. 제가 직접 들어갔어요. 들어가서 봤는데 정말 말도 안 되는 현장이었고, 뜬장도 그냥 한쪽으로 기울어져 갖고 애들이 그냥 바로 있는 것도 아니고 기울어져 있으니까 애들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. 뭐 그런 것도 있고, 정말로 밥에 곰팡이가 다 썩어 갖고 아예 물도 없고, 그 주인이 왔어요. 짬밥 걷어 차면서 신경 쓰지 말라고, 내가 어차피 육견 넘길 거니까 가라고. 딱 이 얘기를 듣는데, 육견이라는 얘기를 딱 듣는데 소름이 확 끼치면서 이건 놔두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에 사람들한테 도움 요청하는 방송을 했고, 그것이 이제 방송이 구조 시작부터 쭉 나가는 바람에 이제 어찌 됐건 간에 이제 좀 이슈가 되게 된 거죠. 유기견 센터를 한번 갔다 오면 그 트라우마 때문에 한 열흘을 밥을 제대로 못 먹어요. 자꾸 눈에 아른거려갖고. 그래서 가기는 가야 되는데, 이게 가면 이게 너무 힘들어갖고, 그거 영상 자체도 못 보기 때문에, 뭐 그런 사람들 보면, 진짜 똑같이 해주고 싶은 마음밖에 안 들어요, 솔직히. 저는 특히 요번에 그 우리 10마리 아이들 구조하고 나서, 별의 별군데에서 협박 메시지 받고 했어요. 그렇게 씻고 다니시면, 나중에 그쪽 사람들 얼마나 대단한데 현진영 씨 아주 바닥으로 끌어내릴 거라고. 내가 여기서 더 이상 내려갈 데가 어디 있습니까? 내리세요. 제가 저 그러고 말았어요. 그런 거 두렵지도 않고, 생명이 관계된 일에 내가 정당하다고 판단하고 하는 행동에 누가 해코지를 하는 거 저는 두렵지 않아요. 제가 부당하게 했을 때는 두려워하겠지만 어릴 때 트라우마가 아직도 있어요, 애들은요. 다섯 마리 중에 한 마리는 아직도 이렇게 손을 대면 도망가요. 뭐 사람을 믿게 하는 그 훈련을 시키는데 근데 아직도 힘들더라고요. 내가 즐겁기 위해서 그 아이를 데리고 사는 것이 아니라, 나도 즐겁고 얘도 즐겁고 나도 행복하고 얘도 행복하기 위해서 삶을 공유하는 그런 생각으로 아이를 입양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죠. 그렇게 된다면 내가 갖는 행복이 더 커질 거라는 얘기죠. 저는 구조를 전문적으로 한 사람도 아니고 동물 보호를 뭐 이렇게 캠페인을 한 사람도 아니기 때문에 그거를 제가 어떻게 해드릴 수 있는 방법도 없고, 그걸 제가 나서서 막 이렇게 하기도 참 애매해요. 제가 맡은 일, 제가 하는 일, 그리고 제가 해야 할 일 열심히 하면서 제 눈에 보이면 그냥 지나가는 일은 없을 겁니다.